오, 이게 뭐예요? 아, 우리 뭐 등 그 사고를 하고 우리 약초 등 한 12가지 정도를 이어가지고 보약이네요? 아이고, 이게 뭐 야, 스케일이 다르시네요. 아, 이겼습니다. 어, 근데 이 사고는 어디서 난 거예요? 예, 한 지인분이 시흥 좀 하신 분이 있습니다. 아. 그 형님께서 제가 산에 있다 하니까 더 몸을 따뜻하게 해라고 이렇게 저한테 줬습니다. 아, 예. 그 대인관계가 상당히 좋으시군요. 뭐 그 형님을 참 저 형 동생 아우로 참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예. 아, 약초까지. 어우, 국물 진하다. 된장을 제가 요 뭐 제가 요 듬뿍 이렇게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아, 된장 이거 직접 담그신 거예요? 예예. 예. 뭐 아. 제 된장은 여러분 제가 알아서 달달 이거 끓습니다. 아, 이 칼이 이 회칼이네요? 예, 제가 전자 사용했던 칼입니다. 예. 아, 워낙에 그 횟집을 또 오래 하셨기 때문에 이 또 칼솜씨, 현란한 칼솜씨와 함께 현란한 칼솜씨. 사실 그 요리를 안 하신 지 꽤 오래 되셨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이게 워낙에 몸에 딱 배 있으신가 봐요. 지금 사실 뭐 누구나 하나 다 뭐 안 하겠습니까, 이거를. 형님 사실 말씀하시는 게 교육방송 같습니다. 제가 호텔 실직에 조업원이 여러 명 있었기 때문에 설명을 뒤에서 또 많이 하고 이랬습니다, 제가. 아, 그게 이게 습관이 돼가지고. 어쩐지 말투가 좀 특이했어요. 예. 야, 자, 텃밭에서 키운 채소들은 이렇게 채 썰어 놓고요. 형님 씨, 오늘 된장국이 참 맛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아, 된장국도 그냥 된장국이 아니라 사골 약초. 그렇지, 예, 그렇지, 그렇지. 예. 야, 이 국물만 먹어도 그냥 맛있을 것 같은데, 그죠? 제가 또 이 맛있게 드시려고 하면 계란 지단을 내가 또 한번 붙여볼게요. 아, 지단. 예, 예. 제가 기르는 예. 닭이 있으니까. 그 어떤 분들은 뭐 후라이팬 얹고 기름을 바르던데. 예. 그 절대 그래 하지 않습니다. 거의 한 80-90% 달가설 찌개 기름을 부어야 아. 그 지단이 노리깨가 잘 되고 그렇습니다. 여기 손바닥을 만져보면은 이제 진동이 옵니다. 아, 기름을 부어라. 자, 세워 봤습니다. 아, 역시 주방장 출신이시라 달걀 하나를 붙여도 대충하는 법이 없이 그냥 딱 원칙대로 하십니다. 아, 그러면은 집에서 요리할 때는 주로 이게 누가 하셨어요? 저희 집 사람이 네. 막 이 뭐 주는 대로 묻고 하는데 제가 특별하게 이제 하게 되면은 제가 하는데 집에서는 잘 하지 않습니다. 예. 지단이 요건 이제 좀 노력하게 됐지요. 예. 순위 한번 봐요. 아주 뭐 청결하게 보고 됐지요.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다. 계속 보고 있습니다. 예, 예. 야, 진짜 제대로네요, 아주. 저는 그냥 이게 비빔밥이라고 해서 아, 그냥 대충 이렇게 해서 그냥 쓱쓱 비벼서 먹겠구나 생각했는데 기다려 보세요. 예. 아, 또 뭐가 있나요? 아, 봄기운 가득 느끼라고 또 특별한 꽃까지 챙기시네요. 아, 남쪽이라 매화가 만개했어요. 어, 이건 뭔가요? 매화꽃입니다. 예. 아, 꽃을 또 위에 장식으로? 예, 아무래도 보기 좋으면 원래 맛이 더 발생합니다. 이게 먹어도 되는 꽃인 거잖아요. 매화는 지금 뭐 이래 먹어도 되면 상관없습니다. 아, 꽃장식까지 비빔밥이잖아요. 예. 근데 이제 밥에 그냥 부수적으로 재료가 깔린 느낌이 아니라 밥도 하나의 그 재료 같습니다. 모두가 주연. 아, 잘 먹겠습니다. 이것은 된장을 또 간식하게 하면 또 예. 맛이 나. 일단 맛을 좀 볼까요? 네. 와, 이것은 사골국인가 된장국인가? 어, 사골하고 뭐 약초 들어갔으니까 아... 또 맛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잘 드십시오. 예. 오호, 야, 진짜 푸짐하네요. 채소들이 많이 들어가서 예. 이게 특이하게 이게 초고추장이잖아요. 예, 초고추장이라도 조금 연한 게입니다. 맞습니다. 예. 와, 아, 초고추장에 비비니까 마치 이 회덮밥을 먹는 듯한 그런 맛이네요. 그렇죠. 야채도 뭐 동료가 들어가고. 이것은 비빔밥인가 회덮밥인가? 아, 제가 수많은 비빔밥을 먹어봤거든요. 약간 투박했어요. 뭔가 그냥 그러니까 재료도 손으로 뜯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쑥쑥 비벼 먹었는데 그 맛도 맛이지만 잘 차려진 이 밥을 먹으니까 또 느낌이 색달라요. 아, 그렇습니다. 네. 수박한 재료라도 워낙 솜씨가 좋은 데다가 꿈에도 그리던 산에서 해드시니까 그야말로 맥기니가 꿀맛이라는데요. 그럼 요리사의 길은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을까요?
중학교도 정확히 졸업도 못하고 중단이 다 정하고 가정 형편상 좀 저희 아버지께서 몸이 좀 안 좋으셔가지고 대구에 막 이렇게 가게 돼가지고 도시로 나가신 거네요. 일을 예, 하기 그렇지 그렇습니다. 지금은 지면은 이제 초밥집이야. 예, 초밥집에서도 아 팻말이 붙이십니다. 16시에서 22시까지 해가지고 사장님께서 뭐 너는 이제 얼굴도 뭐 참하니까 네가 앞에서 손님 나가시면 그 당시에도 이제 어서 오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하는 거 문을 열어주고 예, 그렇게 말을 처음에 그래 했습니다. 예, 신발을 내주기 시작합니다. 신발 잘못 내줘가지고도 뭐 신발가 때문에 좀 혼도 내 많이 났고 한 단계 넘어야 주방 일을 또 배우게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또 뭐 주방에 또 들어가니까 뭐 또 뭐 홀보다는 낫겠나 싶어 들어갔지만 또 주방도 역시 격이 너무 많더라고요. 뭐 지금은 지금 갈색을 탈까 그런 게 상당히 좀 이래 많았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몸이 안 좋기 때문에 제하고 눈하고 그 남동창하고 서희가 버려야 그 우리 가정 그게 돌아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무조건 참아야 된다 하는 거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8남매의 장남이자 편찮으신 아버지를 대신해서 가장의 역할까지 해야 했기에 이를 악물었죠. 괄시의 서러움에 빠져있을 새도 없이 남들 몇 배로 노력을 했고 마침내 17살 초밥집 문지기 소녀는 호텔 주방까지 들어가게 됐습니다. 대구에 보면 데려 있었습니다. 네, 거기에서도 다섯 명 중에 내가 두 번째로 올라갔습니다. 거기에서는. 예, 그 혼자 일을 열심히 배우고 상계구를 해야 됩니다. 그 우리 조리과에도 일식 조리과에도 영어 특히 일어 노력해서 자격증을 또 따고 예, 따고 이래가지고 더 나은 데 가고 싶어서 또 많이 노력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뭐 퇴근이 보통 10시인데 저는 늦게까지 그래서 이제 연습을 하다 보니까 손도 다치고 해서 그래서 내가 그 당시에 저도 월급도 제가 뭐 260 얼마 65만 원인가 받았습니다. 80년대 당시 자연인의 월급은 친구들의 부러움을 살 정도로 큰 돈이었는데요. 그렇게 장남 노릇은 물론 가정도 꾸리며 돈 걱정 없이 살 무렵 예기치 못한 일이 찾아왔죠. 제가 7, 80만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예 뭐 터지고 나서 그렇게 깎인 거예요? 많이 깎였습니다. 제가 이제 경남 밀양에 와가지고 예. 그 이제 가게를 하나 말을 냈어요. 16평이지만 뭐 그 당시에도 우리가 좀 예상을 좀 많이 팔았습니다. 더 큰 데를 또 옮겼어요. 그 큰 곳으로 옮겼어도 잘 됐나요? 되고 나서는 그만 다 안 됐어요. 옮기고 나서부터 안 됐어요. 예. 아 오히려 좀 큰 데로 옮겼는데. 예, 그렇지. 예. 하다 보면은 자 뭐 우리는 그 청결을 하긴 했지만은 뭐 머리카락이든지 이런 걸 참 나왔다 가고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도 뭐 참 그 음식값도 한 번 와서 못 받을 때도 있고 병을 던지고 사오고 이런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네. 둘째 사람은 먼저 갚고 첫 사람은 항상 처지가 있습니다. 그분들은 나중에 보면은 자기 앞 사람은 주냐 안 주냐 하고 또 그냥 가버리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겠는데요. 엄청 받았지. 규모가 커지면서 생각지 못한 문제들이 불쑥불쑥 튀어나왔고 특히 사람을 상대하는 스트레스는 더 극심했다는데요. 설상가상 무리하게 빚을 얻어 구입한 가게 건물이 큰 손해를 보면서 결국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집에 뭐 식구들도 있고 자식도 있으니까 정상 뭐 이거 뭐 살기 위해서는 정상 또 해야 되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거제의 중공업에 대한 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일을 할 적에 우리가 참 동료지만은 참 일을 하다가 아파트 치면 한 9층 거기서 네 사람이 그대로 바다로 추락을 했습니다. 아, 추락해서 그럼 8, 9층을 비면은? 참 돌아갔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사고를 보고 눈으로 또 봤는데도 뭐 어슬개지는 소리도 나고 했는데 참 너무나 그 가슴이 아프고 좀 힘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많이 충격을 받으셨겠네요. 엄청 받았지. 예. 그런 일이 또 나한테 또 그 다 좋을까 싶어서 참 굉장히 좀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운명을 달리하는 동료들을 보며 두려움은 커졌고 17에 시작한 돈벌이에 몸은 지쳐갔죠. 그때부터 인생 후반전만큼은 꿈꿨던 대로 살아보자 결심을 했고 준비를 시작하셨다는데요.
지금 이 삶은 그 간절함이 만든 결실입니다. 안녕하세요. MBN 나는 자유이다 진행자 윤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고요. 앞으로도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100만 가자!